공모청약 당시 뭐 흥행 돌풍 일으켰고요. 오늘도 굉장한 지금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오늘 상장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오늘 코스피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그야말로 화려한 대비 이 표현이 딱 정확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 5분도 안 돼서 바로 가격 제한선까지 오르면서 이 따상 기대감을 충족했는데요. 일단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 6만 8,600원 선에서 형성이 됐고 바로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서 8만 9,100원에서 지금 풀리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청약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이 따상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이 기관들이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있죠. 한 77% 상당인데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SKIT나 카카오뱅크를 또 훨씬 넘는 수준이었어서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하고 직후에 맥도가 가능했던 물량이 한 13% 정도 좀 극히 좀 제한된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이 수소차 관련해서 대장주인 두산 퓨얼셀이 시가총액이 한 3조 4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진 하이솔루스가 따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3조 2,300억 원까지 지금 규모가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 일진 하이솔루스 좀 기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수소 탱크는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상용한 한 업체입니다. 이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면 이 생산한 수소를 수소 충전소 같은 수요처에 운송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2011년에 일진그룹에 인수가 됐고요. 2013년에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차인 현대차의 투싼 IX에 수소 탱크 공급을 시작을 했고 이어서 2018년부터는 넥스에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6월에는요. 삼성중공업과 수소 선박 개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제 차뿐만이 아니라 드론이 기차, 좀 선박 이런 다양한 모빌리티에 수소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소 관련해서 시장이 커지는 만큼 시장에서도 좀 주목도가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수소 테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시죠. 네. 네, 친환경 테마가 계속해서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뭐 각국 정부들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보더라도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 1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입니다. 여기에서 이 수소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 이제 수소 인프라 확대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수소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수소 산업을 포함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유럽연합도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주요 도로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도 역시 그런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네. 수소 관련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뭐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효성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그룹들이 2030년까지 43조 원을 수소 경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또 수소 관련된 이벤트들이 나오는데 다음 주 8일에는 현대차와 SK 포스코가 공동 의장을 맡는 수소 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합니다. 또 현대차 그룹은 그 하루 앞서서 7일 날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이 현대차 그룹의 수소 관련 모든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 밖에도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고 삼성물산도 청정수소 생산 개발부터 뭐 국내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수소 관련 사업 모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수소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혜라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일진 하이솔루스 제외하고서는 크게 좀 재미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수소 관련주들이 크게는 5%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한 달 사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 한 달 사이 주가가 30.8% 올랐습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수소차나 수소 생산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11.9% 올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 3%대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SPL셀과 코오롱 인더 각각 7에서 9%대까지 상승폭을 키웠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소 이 차익 물량들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소 충전소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이 수소 탱크에 쓰이는 이 탄소삼유라는 것을 이제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투자 전략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뭐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이제 시작이라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들어볼까요? 네, 수소 산업 관련해서 뭐 이제 시작 단계이고 관련해서 아주 많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뭐 네. 수소 생산부터 저장하고 이동하고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투자 아이디어도 역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몇 종목들이나 기업들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 뭐 현대차, 포스코, SK가 대기업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죠. 수소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수소차 시장에서는 현재 현대차가 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에서 수소차가 판매된 걸 보니까 일단은 만 대를 넘어섰고요. 그 가운데 현대차가 역시 1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 일본 도요타와의 경쟁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차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수소 테마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수소 생산 측면에서는 포스코와 SK가 좀 또 과감한 그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는 205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500만 톤, 또 수소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이고요. SK그룹은 2023년에 부생수소 3만 톤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친환경 청정수소 25만 톤까지 총 28만 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SK 자회사인 SK E&S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LNG 가스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오늘 또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수소, 재생에너지, 또 에너지 솔루션, 친환경, 액화 천연가스 같은 4대 핵심 사업을 통해서 현재 7조 원 규모인 기업 가치를 오는 2025년까지 35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해서는 두산 퓨얼셀이 눈에 띄는데요. KTB 투자증권에서는 연간 300메가와트 규모의 그 시장 발주가 시작이 되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두산 퓨얼셀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 주요국들의 수소 정책 드라이브로 우리 여러 업체들의 수혜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핵심 업체로 뭐 앞서도 설명이 됐던 상하프론테크나 효성 첨단 소재 또 일진 하이솔루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상하프론테크는 그 멤브레인을 이제 수소차나 수소 생산 또 탄소 포집용 핵심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일신 하이솔루스는 수소 탱크를 상용화하고 있고 그 또 수소 탱크의 소재인 탄소 섬유는 효성 첨단 소재가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우리 또 업체들이 수소 경제에서도 맹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